압을 충분히 낮춰서 이 부분이 볼륨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지 형태가 뒤틀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만들어지고요. 펼쳐진 베이직꽃 네 번째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료는 160 딥틀 두 개랑 160 허니 옐로우 한 개를 준비했습니다. 절반만 불어주겠습니다. 10cm 정도의 방울 길이로 고리방울을 만들어줍니다. 두방울 잠그기로 만드는 고리의 방법입니다. 두방울 잠그기로 고리방울 두 개를 만드는 것은 주입구 부분이 늘어지지 않게 제가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지금부터는 한 개씩 고리방울을 이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고리방울 5개를 만들고 나면 나머지는 정리하면 됩니다. 딥틀을 10cm 정도 남기고 불어보겠습니다. 튤립방울 하나를 만들어줍니다. 튤립방울을 중심에 끼워줍니다. 기본 고리방울을 둘러줄 선을 만들 건데요. 허니 옐로우를 이용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바람을 끝까지 불어준 다음에 충분히 빼줍니다. 옐로우를 중심에 걸어줍니다. 둘러줄 선을 만들 건데요. 방울 길이는 대략 한 12cm 방울로 만들어주는데 압을 낮추기 위해서 바람을 뒤쪽으로 충분히 밀어줍니다. 지금 만든 방울의 길이를 이 고리방울을 가로로 둘러줍니다. 양 사이드는 공기가 부풀어지지 않은 상태로 볼륨감을 낮추고 위쪽만 볼륨감을 만드는 형태로 둘러주는 방법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순차적으로 하나씩 둘러주면 됩니다. 전 5개를 다 둘러준 모습이고요. 나머지 선은 정리하면 됩니다. 고리방울을 둘러서 만든 이 선을 만들 때는 압을 충분히 낮춰서 이 부분이 볼륨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지 형태가 뒤틀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 선의 위치를 약간 위쪽으로 치우치게 위치를 잡아주면 꽃잎이 약간 오목한 느낌으로 만들어집니다. 줄기 부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작은 방울과 꽂은 꽃잎을 해서 꽃
전체 각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잎사귀를 만들 자리를 꼬아 보겠습니다. 작은 두 방울을 꼬아주고 꼬지벅벅이 방울로 만들어줍니다. 약 20cm 방울로 고리방울을 만들어줍니다. 한 개를 더 만들어줍니다. 잎사귀를 만들기 위한 고리방울의 모양을 최종적으로 다듬어줍니다. 펼친 데이지꽃을 만드는 네 번째 방법이었습니다.